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저한테 골프란 노라 스크린 골프죠. 어떻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인천에는 스마트 상사입니다. 전화번호 띄워드릴까요? 전화번호 하나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환이고요. 나이는 43살입니다. 제가 파는 차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 중에서 국산차, 요즘엔 수입차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어서. 개인적으로 제규어 그 AS 센터가 안 좋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안 좋죠. 근데 중고, 저도 제규어를 타고 있는데, 랜드로버를 타고 있는데, 일반 공업사,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공업사를 좀 많이 알다 보니, 요즘에는 굳이 서비스 센터를 들어가, 왜냐면 답답하니까. 그래서 뭐, 제규어나 랜드로버 차량은 두 대를 갖고 있어야 된다. 한 대는 공업사 들어가는 거, 나머지는 타는 거. 이렇게 두 대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요즘에 일반 정비업소도 많이 잘 하기 때문에 굳이 서비스센터를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 없으시다가 본인의 주특기가 나오니까 그냥 아무래도 차는 저한테 차는 성함 한번 말씀해주세요. 김서환입니다. 자동차 매장 이름도 수원에는 국화고요. 인천에는 스마트 상사입니다. 전화번호 띄워드릴까요? 전화번호 하나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참고로 저희 골프 프로그램입니다. 골프 치실 때 차 많이 사러 와주십시오. 큰 차로. 요즘에 포터도 얼마 전에 골프장을 갔는데 뭐 이런 얘기 해도 돼요? 포터에 그 더블캡 뒷자리 탈 수 있는 거, 백을 그 뒤에 짐칸에 세워갖고 오신 그 약간 중년의 남성분이 계셨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의 로망입니다. 포터를 사시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더블캡. 아,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필드에 나갈 때 가장 어울리는 차는 뭘까요? 포터죠. 포터 더블캡입니다. 굳이 어찌됐건 골프장이라는 곳이 어느 정도 금액이 있다 보니 정말 좋은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터를 타고 올 수 있는 그 자신감만 있으시면 골프를 잘 치시지 않을까요? 부의 상징은 아닌가요, 골프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패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분이 그 차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4명이서 골프를 치는 거고 4분이 타실 수 있고 더블캡이니까 백은 또 엄청 굳이 저희가 트렁크에 뭐 4명 같이 오겠다고 꾸겨 싣고 이러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백 내려주시는 분들도 당황을 좀 하시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앞차였는데 움찔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터 더블캡,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만간에 한번 갈 겁니다. 저희 있는 차로. 저희 중고차로 한번 갈 겁니다. 저 가시는 거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영상으로. 네, 영상으로 찍어드릴게요. 정말 찍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골프가 부의 상징이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이제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춰진 것도 사실 지금 우리 사장님도 스크린을 하고 있지만 그 스크린이 생기면서 하우스 클럽도 있고 요즘엔 그래서 뭐 굳이 내가 채를 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든 가서 즐길 수 있으니 저는 참 괜찮다라고 생각. 그렇다고 해서 스크린 골프 하는데 4명이서 치면 3시간, 4시간 정도 오는데 인당 뭐 한 15,000원, 2만원? 오전에 가면 또 싸니까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면 저는 하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와이프, 딸 둘 있습니다. 6학년, 4학년. 30대, 29살 때 이제 결혼해서 그때 바로 났으니까요.
행복하신가요? 행복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네, 할 거예요. 일단은 영업이사로서 일단은 뭐 사장님 자체도 너무 친근하고 우리 직원들 자체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잘 대해주고 사실은 카카오는 잘 안 치고 골프존을 많이 갔었습니다. 사실은 카카오가 정말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카카오 스크린에 와서 보니 흥이 좀 없긴 합니다. 그 골프존보다는 흥이 좀 없긴 한데 흥 많은 사장님이 계시니까 저한테 뭐 이제 잘 친다고 박수도 쳐주시고 뭐 우리 직원들도 막 가끔 들어와서 나이샷 이렇게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른 손님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영업이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깔끔하고 만지막 단점이라고 하면 이거 다 제가 배운 거거든요. 조금 낮습니다. 저한텐 제가 좀 키가 큰 편이라 그래서 그거 말고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오세요 카카오 스크린으로. 저한테 골프는 기존에 저는 다른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이어서 운동에 대한 그런 큰 욕심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제 2의 인생을 살게 해준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 정말 많이 즐거웠고 행복했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것 같고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정말 제 2의 인생을 살게 해준 것 같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저한테 골프란 노라 스크린 골프죠. 어떻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뭐 노래 깔아 주시나요? 아 예. 원하십니까? 아 울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사랑해. 됐나요? 뭐 특별하게 할 말이 없어서. 아 이걸로. 이따 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뭐 잘했는지 모르겠네. 뭐 두서없이 막 얘기해서.